자, 이제 이적시장 포인트들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적시장 포인트라면 별거 없습니다. 어디 어디를 보강해야 하나. 네. 아,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프리미어리그 팀들은 결산을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희가 워낙에 지속적으로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 팀 한 팀 따로 이거 하기보다는 이적시장 얘기를 하면서 아마 이번 시즌 이랬으니까 네. 여기를 해야 된다라는 정도로 이렇게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리고 올해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메이저 대회가 유로가 있어서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유로가 만약에 없었다면 쭉 했을 텐데, 왜 우리가 이전에 파리나 바이언이나 이런 팀들은 따로 다뤘냐면, 자료를 보내주신 것도 보내주신 거지만 한 시즌 내내 계속해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정리한다의 개념이었고, 프리미어리그 팀들은 뭐 워낙에 한 주에도 그 팀의 얘기를 서너 번 이상씩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죠. 일단 부양이 가장 많은 두 팀이네요. 네, 북런던 두 팀이고요. 그냥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 두 팀은 전방위적인 전 포지션에 대한 보강이 좀 필요한 팀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왜 그런지를 한번 다뤄봐야 되잖아요. 네. 아스날 먼저 해보죠. 아스날. 네. 일단 골키퍼 자리 지금 링크가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봤을 때 레노로 그냥 가도 됩니다. 나는 여기가 필수적으로 보강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급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하지만 레노도 지난 시즌에는 잔실수가 꽤 있었고, 난 원래 이 선수가 좀 실수가 있는 선수다 라고 계속 얘기를 했으니까. 그쵸. 근데 사실 와서 잘했거든. 내가 예상한 것 훨씬 잘했어요. 그렇죠. 일단 장기적으로 결국 아스날도 레노를 좀 대체할 수 있는, 또 경쟁할 수 있는 주전급 키퍼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메슈라이언의 경우에도 이제 나이가 있는 그치. 키퍼이긴 하니까. 그리고 루나르소는 뭐 굳이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도대체 왜 왔을까, 어떻게 왔을까를 얘기하는 게 먼저 논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냥 써드. 네. 그냥 거기 써라. 그렇죠. 그래서 장기적인 레노의 대체자로 유력 후보로 떠오르는 선수는 오나나입니다. 오나나. 네. 본인이 원한다는 얘기가 일단 있더라고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선호하는 유형의 골키퍼는 아닙니다. 안정감이 좀 부족하긴 해요. 네. 네.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선수 자체가 워낙에 좀 넓은 범위를 또 커버할 수 있는 선수고, 그리고 유럽 대항전에서 보여줬던 어떤 실력도 있으니까. 근데 나는 좀 더 안정감이 있는 골키퍼의 스타일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은 네. 하는데, 그리고 일단 이 선수 도핑 관련된 이슈가 있어요. 그렇죠. 항소를 해서 곧 결과가 발표될 거라고 하는데 아직은 기다려봐야 되니까 일단 이 변수도 이적 시기나 어떤 합류 시기 때문에 변수가 좀 있는 건 사실이죠. 결국에는 레노의 거취가 이 포지션에 보강을 하느냐 마느냐 쪽으로 기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레노가 나가는 것도 아예 없을 시나리오는 아닐 수 있다. 나도 그런 것 같아. 왜냐면 지난 시즌이 실망스럽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센터백인데, 숫자 자체는 많죠. 일단 다비드 루이즈는 나간다고 했고, 여기는 나는 영입을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들을 다 용갑 합체 아머드사우루스처럼 한꺼번에 뭉쳐가지고 한두 명으로 만들면 좋겠어. 실력을 다 합쳐가지고. 네. 근데 안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숫자는 많아. 그래서 만약에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이쪽이 보강 1순위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숫자가 있는데 거기를 여기에 먼저 때려박은 다음에 이 먼저 숫자 자체가 적은 포지션에 영입을 못하는 수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렇죠.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만약에 아스날이 언제나 공격적인 투자를 하면서 빵빵빵빵 하는 데라면 센터백도 꼭 해야 됩니다. 쓸만한 선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니까. 그렇죠. 일단은 무조건 먼저 해야 되는 데부터 가는 게 맞지 않나. 왜냐면 다른 포지션에 일단 숫자부터 채워야 되거든요. 예. 근데 아스날의 센터백질은 지금 양보다는 질의 문제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숫자가 일단 필요한 쪽이 우선이라고 봐야죠. 그러다 보면 이번 이적시장에서 센터백의 보강은 우선순위에서 조금 벗어나야 된다. 조금 뒤로 가야 도 되지 않나. 네, 나중에 보강을 해야 되겠지만. 예. 그리고 해야 돼요. 안 하면 네.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질에서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래, 많이 있어. 네, 많이 있죠. 홀딩, 마가이양이스, 그리고 이제 전문 포지션을 봤을 땐 체인버스도 뛸 수 있고 파블로 마리도 있고 한데, 결국 퀄리티에선 좀 더 좋은 선수가 오면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마가이양이스 이번 시즌 좋았던 타이밍도 있고 안 좋았던 타이밍도 있습니다. 네. 근데 되게 믿을 만한 선수인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내년에 더 잘해주길 바랍니다. 뭐 그렇다고 이 선수를 팔아제끼는 선수는 아니니까 좀 더 잘해라 이거고. 홀딩 올해 나는 이 정도면 뭐 본인이 그 볼튼에 있을 때 기대받았던 거, 그 다음에 와서 못했던 거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고 네. 있다고 봅니다. 잘 해준 시즌이라고 생각해요. 머리 수출 잃었지만 어쨌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봐. 네. 오케이. 체인버스 오른쪽 풀백 괜찮아. 그렇죠. 센터백 뛸 수 있으니까 오케이. 말이 부상이 잦아서 그렇지 잘생겼고 왼발 센터백이잖아. 백업으로 출중하죠. 다비드 루이스 안녕. 안녕. 갖고 네. 그다음에 마무르 파라스 나는 안 된다고 보고요. 살리바가 어떻게 될지를 봐야 돼요. 이게 거치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살리바가 만약에 남게 된다면 당연히 센터백 보강은 없다고 봐야 되는 게 이번 이적시장. 그럼 한 다섯 명이거든. 그렇죠. 그럼 이제 뭐 쓰리백이든 뭐 샌드 백포에 두 명이든 간에 되니까. 네. 근데 살리바가 일단 본인은 아스날에서 뛰고 싶어 한대요. 근데 니스는 일단 한 시즌 더 임대를 연장하기를 희망하고 있고, 아스날 센터백 영입이 지금 지속적으로 루머가 나오고 있는 데다가
아르세타가 일단 살리바 감독 플랜에서 벗어나있다라는 걸 보여줬잖아요. 이번에 또 불러들여서 쓸까? 아직은 잘 그려지는 그림은 아닌 것 같아요. 모르겠다. 네. 만약에 포파나 같이 해. 리강 출신의 센터백인데. 그러면 데려와서 붙박이로 써야죠. 근데 살리바도 기대를 굉장히 많이 받은 자원인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하니까 네.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살리바의 거취에 따라서 이 포지션은 앞으로도 이적 루머링크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이게 좀 많이 판가름 날 것 같고 풀백도 숫자 때문에서라도 보강이 매우 필요하죠. 자, 골키퍼랑 센터백은 나는 필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네. 오른쪽 풀백은 필수입니다. 왼쪽도 백업은 필수예요. 네. 그래서 오른쪽 풀백 한 자리 한 자리 그다음에 왼쪽에 백업이니까 1.5자리는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렇죠. 일단 오른쪽의 경우는 벨레린, 세드릭 그리고 백업 볼 수 있는 체인버스가 있는데 벨레린은 일단 지금 판매기가 나오고 있죠. 뭐 레알 베티스라든지 여러 팀들이 있는데 흥미로운 링크가 유벤투스 램지하고 트레이드 썰이 계속 돌고 있어요. 그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어쨌든 트레이드 썰은 그냥 우리가 가능성이 예전보다는 코로나 시국이라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지 이적 시장의 특수성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트레이드나 어떤 스왑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축구 시장은 난 아니라고 봐요. 램지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죠? 난 램지를 되게 좋아했던 선수입니다. 근데 이 선수 주급도 비싸고 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떠난 선수는 좋았을 때의 기억을 웬만하면 그냥 그대로 갖고 가는 게 나아서 한 번 떠난 인연 다시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은가요? 경험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만약 그렇다면 아 그러면 너가 너무 좋아했어 근데 헤어졌어 아, 나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조금 네.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 다시 만나자 아 이렇게 후구 잡힐 것 같죠 저는 너 그럴 것 같아요 그죠 바로 그냥 어 좋아 하고 또 이제 한 번 더 후회하고 또 당하고 네, 그래, 내가 내 뺨 치고 막 아 왜 네. 그랬지 왜 그랬지 이러면서 그리고 세 번째 와도 또 후구 잡히고 그럼 안 돼. 아, 안 되죠. 예. 네, 주대가 있어야 되는데. 램지도 그래서 그냥 좀 좋았을 때 기억으로 그냥 두는 게 낫지 않나. 이번에 웨일스 대표팀 평가전 중계를 했거든요. 경기 중에 또 램지가 다쳤어요. 이 선수는 너무 많이 다쳐. 좀 네. 안타까워요. 그래서 조금 이제 그 부상 이력 때문에 네. 우려가 좀 되는 게. 벨레리는 어쨌든 판매를 할 것 같아요.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든든한 풀백이 보강돼야 돼요. 세드릭은 난 좌우 측에 그냥 전천 후 백업. 네. 그 다음에 체인버스도 주전 자원인가는 모르겠다. 스쿼드 멤버 정도. 네. 그러면 한 명이 제대로 된 오른쪽 풀백은 난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그리고 왼쪽의 경우는 버트란드를 항상 유력하게 봤는데 지금 레스터 시티하고 매우 가까워. 아, 버트란드 같은 선수 싹 데려오면 참 좋은 괜찮은데. 네. 저는 이 백업 자리는 웬만하면 FA로 누구든 데려오는 게 낫다고 좋죠. 생각해서 이 FA로 데려올 수 있는 또 한 명의 후보군이 마나놀트가 있죠. 팰리스 출신에. 네. 지금 일단 FA 상태고 그리고 콜라스나츠가 임대 복귀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빨리 팔아야죠, 콜라스나츠는. 네. 네. 어쨌든 1.5자리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중앙 미드필드. 파티, 자카, 엘네니. 임대 복귀한 세바이오스는 일단 빼놨습니다. 여기는 링크가 많아. 그러니까 어디든 보강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 근데 정리가 네. 돼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자카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정해야 되고. 그리고 나갈 선수 토레이라. 귀에 두지. 네. 임대 복귀하는 윌록과 나이스 다 나가겠죠. 아마도 그렇겠죠. 네, 그냥 나간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숫자가 파티, 자카, 엘네니 3명뿐이에요. 여기 만약에 그러면 자카까지 나가나 치자고. 와, 숫자가 너무 적다. 그러면 최소 2명이야. 네. 그래서 나는 여기를 이래저래 봤을 때 2명은 영입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링크나는 선수들은 네베스, 비수마, 카마빈과 베르게. 네, 이 정도로 좀 유력해 보이긴 합니다. 자카 잡고 나는 자카 파티에다가 엘네니가 서브로 간다면 여기에 1.5자리 정도면 좋다고 생각하고 비수만 무조건 영입하고 그렇죠. 거기에 추가로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으니까 아, 핵심을 너무 쉽게 떠넘겨주는 게 좋은 건 아니죠. 네. 다시 중원조합도 맞춰야 되고 숫자도 지금 적고 이러니까 가장 이번 이적 시장에 혼탁한 포지션이 저는 중앙인 것 같아요. 지금. 나는 여기는 둘 만약에 자카가 나간다고 봤을 때 필수적으로 둘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럼 네. 두 자리라고 봤을 때 3.5자리 오른쪽 풀백 하나 왼쪽 풀백 0.5 그다음에 중앙에서 두 자리 3.5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자리가 지금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8월까지는 쭉 뉴스가 이쪽에 집중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세바이오스도 가니까 다시. 그렇죠. 그리고 이제 2선의 공미 자리도 문제인데 일단 윙포워드까지 포함해서 2선을 보겠습니다. 스미스로우, 좋아요. 사카, 좋아요. 페페, 괜찮아요. 윌리안, 안 돼요. 네, 나가고 니스 넬슨. 윌리안 가셔야지. 네. 네. 넬슨 임대 가라. 본인이 이번에 임대를 거부해가지고 남았는데 결국 기회를 못 잡았죠. 그냥 가서 열심히 딴 데서 좀 하다가 네. 그냥 그 서로 간에 그런 게 좋은 거 아닌가? 이번엔 임대를 진짜 보내야 되고 넬슨도 생각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윌리안과 넬슨은 그냥 나가는 자원으로 일단 분류를 네. 하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윙포드도 링크라고 있는 선수가 놀랍게도 스털링이 지금 아스날하고 링크가 있어요. 나는 근데 스털링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아스날의 현재 상황을 생각했을 때 스털링은 만약에 영입할 수 있다면 난 데려와야 된다고 봅니다. 뭐
당연하죠. 스털링 여전히 네. 리그 탑급 자원입니다. 다만 그쵸. 맨체스터 시티 입장에서는 이미 당한 것도 많고 이 선수가 중요한 순간에 미스가 있고 그래서 그렇지 나는 아스날이 지금 본인의 위치를 생각하면서 일단 한 단계 한 단계 다시 밟아왔으면 좋겠거든요. 스털링은 데려와야 되는 자원이라고 네. 봅니다. 맨시티는 지금 저희력이 유럽 전체로 봐도 이 정도 있는 팀이니까 최상위에 있는 팀이고 네. 여기서 중요할 때 한 방을 못 해주기 때문에 지금 스털링이 아쉽다는 평가 받는 거지 스털링이 가지고 있는 그 기회 포착 능력은 웬만한 윙포워드들이 그래. 못 내는 능력이에요. 네. 저는 이 선수도 누구나 탐낼만 하지만 무조건이야. 이 루머가 나오는 타이밍을 보면 지금 스털링도 맨시티하고 재계약을 해야 되는 계약 기간이 얼마 안 남은 시점이거든요. 왠지 재계약을 위해서 약간 에이전트 측에서 일부러 뿌리는 약간 루머일 수도 있어요. 나도 그렇다고 봐요. 네, 그런 정도의 해석의 여지는 남겨놔야 될 것 같고 스미스로우의 내구성 때문에라도 윙포워드는 저는 숫자는 괜찮은 것 같아요. 문제는 공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외대고르를 지금 땡겨올라 그러는 것 같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대고르 좋아요. 다 좋은데 한정된 이적 자금 안에서 선수를 영입했을 때 우선순위는 생각을 잘 해봤으면 좋겠고 네. 나는 외대고르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너무 비싼 금액을 지출하는 데 있어서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으니까. 그렇죠. 네. 게다가 일단 탑 타겟으로 보였던 부엔디아는 뭐 갖고 그 뭐 더 생각할 필요 없고 네. 이제 누구하고 링크가 날지를 봐야 되는데 여기도 지속적으로 링크가 나야만 하는 자리라고 맞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전방의 경우는 오바메양, 라카제트 그리고 은케티안 나갈 것 같아요. 네. 발로건도 있죠. 발로건은 이제 제각했고 여기 이제 마르티넬리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마르티넬리 이제 톱이나 2선 뭐 어디든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난 그래서 2선 자원은 스미스로우, 부카요 사카, 페페에다가 마르티넬리면 되게 부족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윙포워드는 그래서 숫자가 충분한 것 같아요. 네. 톱도 제가 볼 때 숫자는 충분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라카제트나 오바메양 중에 나가는 선수가 있느냐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 나는 오바메양은 개인적인 바람과 별개로 난 이 선수가 제대로 된 어떤 그 오퍼가 온다면 내보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나이도 그렇고 재계약도 이제 했기 때문에 그냥 이 남다고 봤을 때 만약에 라카제트가 나간다면 필수적으로 톱 하나를 데려와야 되고 2선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대로 공미 하나를 데려와야 된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 난 1.5자리 정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진짜 포지션을 아무래도 지금 상황이 진짜 전 포지션 보강이 필요한 게 사실이니까 그래. 다 다루긴 했지만 요약을 해보면 오른쪽 풀백 그리고 필수적입니다. 중앙 미드필더 중미 두 자리는 와야 돼요. 네. 그리고 공미 공미 하나 있어야 네. 돼요. 이 정도가 가장 시급한 보강 포인트가 아닌가 싶긴 합니다. 시급하게 네 자리. 나머지 네. 서브 자원까지 하면 한 다섯 자리에서 여섯 자리 정도가 전방위적으로 보강이 돼야 되는데 아까 형철이가 방금 얘기했던 네 자리는 필수적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렇죠. 이 자리들의 보강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는 근데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아스날이 요즘에 보면 누구를 데려왔을 때 파티도 그렇고 되게 기대하게 만드는 영입들의 사례를 남기긴 했습니다. 문제는 영입한 자원들을 잘 못 썼어요. 감독이 잘 못 쓴다든지 아니면 뭔가 동료하고의 어떤 시너지에서 문제가 난다든지 규행두지처럼 팀의 내에서의 어떤 태도가 문제가 된다든지 아니면 뭐 적응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항상 아쉽게 다가왔던 아스날입니다. 그게 감독 문제야. 저도 그렇게 생각. 그게 아르테타가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르테타도 지금 초보 감독치고는 너무 선수에 대한 호불호가 강한 거 아니냐. 그리고 한번 불호가 난 선수를 그냥 빡 저만치 멀리 떨어뜨려 보내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렇게 해서 성적이 나오면 아무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후의 성적이 2위라고 한다지만 아스날 팬들이 거기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느냐 그거라기보다는 경기력이 안 좋았다는 얘기를 주로 한다는 거는 나는 어쨌든 이미 이번 다음 시즌 들어가는 건 아르테타로 들어가요. 시작부터 초장부터 너 나가. 이렇게 하는 거는 나는 네. 좀 의미가 없다고 보이고 잘하길 기대를 해야 되는데 많이 바뀌어야 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보강이 필요한 포지션들을 정리해보고 이제는 이적 시장에서 정말 행보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번에 제발 좀 잘 있었으면 좋겠다. 네. 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 북런던 두 팀이라고 했는데 일단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 팀 한 팀 해야 될 것 같아. 전 포지션을 하다 보니까 예. 근데 네. 토트넘도 마찬가지거든요. 아스날 여기까지 끌어보겠습니다.